이번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청소라는데요. 먼지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트 준비는 기본입니다. 야, 이거는 꽤나 긴장된 모습의 주인공. 조심조심 해체 작업을 이어가던 그때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요. 어머, 갑자기요? 자, 알루미늄 판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곰팡이랑 물때가 항상 있고요. 그럼 여기 배소스가 여기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오르면 빨아들여야지 이제 밖으로 내보내죠. 진짜 리얼하네요. 이 아이들도 있으니까 진짜 청소해야겠어요. 여기저기 곰팡이가 가득. 에어컨 속 습기를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곰팡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때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자, 이제 세척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해봅니다. 이 에어컨은 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품이 떨어질 수 있어 기술과 집중이 필요하다네요. 아무래도 천장형이라서 목은 아프실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다 노하우가 생기나 봅니다. 또 다른 부품들도 역시나 깨끗이 청소를 마치고 한결 말끔해진 모습. 아유, 깨끗해졌네요 진짜. 속이 우정하네요. 에어컨 속 곰팡이들이 말끔히 제거됐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진짜 이거 자주 들여다봐야겠다. 한번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를.